넉살 씨. 네. 요즘 어떠세요? 요새 굉장히 바쁘죠. 그 네. 방송 끝나고 네. 네. 직후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근데 전 방송을 보면서 넉살 씨가 너무 착하게 나와서 아~ 네. 어, 착하지 않나요? 원래 착한 분인데 네네네. 방송엔 더 뭐 이렇게 더 착한 그런 네, 모습만 네. 보여줘가지고 아 진짜 저 친구의 나쁜 점은 뭘까 막 그 찾아보려 그랬는데 없어요. 네, 천성이 착한 것 같아요. 네. 아~ 그 기믹이 성공했습니다. 착한 아. 기믹, 뭐 센 기믹, 무슨 기믹 이런 게 있어요. 네. 인성 기믹으로 밀어붙였는데 아~ 그게 먹힌 것 같아요. 어, 그 반면에 또 덤미스는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. 네. 네. 아, 네. 어떠세요? 그렇죠. 주변 분들이 그 첫인상 보면은 이렇게 주춤하고 그러죠. 약간 좀 저한테 좀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네. 그러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로 쉽게 다가 안 가고 아~ 그래도 그냥 제자리에만 머무른 본인이 네. 거울을 한번 보시면 이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. 어, 저도 무서운데 지금 어, 네. 근데 네.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뭐 참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네. 하늘이 형 이제 좀 개개인을 좀 알더라고요. 세상에 덤미스가 제일 재밌고 네. 세상에 덤미스가 가장 귀엽다. 아~ 감사합니다. 네.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하늘이 형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? 그냥 모르겠습니다. 그냥 저 그냥 평소에 네. 하는 대로 그냥 했는데 네. 저렇게 하시더라고요. 좋아하시고 말투가 예? 되게 재밌었어요. 말투도 재밌고 맞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그 귀여움이 있어요 얼굴에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귀여움이 있다고요? 네. 나는 거짓 방송 못 하겠어. 난 되게 불편해 지금. 그래? 나 집에 가고 싶어 솔직히.